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김성민입니다. 아까 수업을 했는데요. 이 마이크가 상태가 안 좋아서 영상을 다시 봤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다시 찍기로 했어요. 아, 똑같은 얘기 한 2시간 반 동안 또 하려니까 진짜 힘들어 죽겠네. 지금 현재 시간은 9시입니다. 빨리 찍어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먼저, 녹화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 책으로 보면, 책은, 36페이지. 좀 볼게요. 자, 36페이지를 보면, 이 증평황부터 볼 건데요. 증평황 하면은 별로 시험에 나오는 건 없고, 요게 시험에 나와요. 원광의 걸사표. 그 다음에 임신서기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걸사표가 608년에 이 원광이라는 스님이 수나라에 가서 고구려를 공격해달라라고 좀, 얘기했던 사건인데,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중국의 도움이 절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 이 원광의 걸사표 때문에 이제 이때 수나라가 이제 쳐들어왔다가 세주대첩으로 두드려 맞게 되죠. 그게 바로 이 원광의 걸사표입니다. 그리고 임신서기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유교인데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유교죠, 유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선덕여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덕여왕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있는데, 우리 한국사에 여왕이 세 분이 계십니다. 한국사에서. 일단 보면, 먼저, 제일 먼저 된게 이제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 그 다음에 진덕여왕. 그 다음에, 진성여왕. 이렇게 세 명의 여자 왕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세 명의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라의 골품제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골품제. 왜냐하면 골품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왕이 될수 있는 거예요. 왜? 선골 출신만 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그 선골 출신의 남자가 없자 이제 선골 출신의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지도자죠. 그리고 선덕여왕 하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문화사 파트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덕여왕 같은 경우는 이제 선덕여왕과는 이제 사촌지간이죠. 사촌. 사촌지간이고 마지막 선골입니다. 마지막 선골의 그 후손이고 진성여왕은 이제 신라를 말아먹는 이제 신라를 이제 국끓여 먹는 국밥해 먹는 이제 요망한 여성 중에 하나인데 이 진성여왕 때 이제 후삼국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때부터 이제 궁예 왕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사람은 이 선덕여왕과 진성여왕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신 진덕여왕은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진덕여왕 때 활약했던 김춘추와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이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잠깐 제가 기다릴 테니까 이게 아까 유튜브로 할 때는 답 이거 했는데 요거 좀 적어 보세요, 학생들. 요거.
뭐 아까 유튜브에서도 말했지만 오늘 여러분 아침에 수업할 때 댓글에 욕을 적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박항신 선생님께서 괜히 나한테 줌으로 수업하자 한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학생들 분위기 해치고 그래서 나도 이제 줌을 좀 공부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줌을 공부를 하고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뭐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진행을 좀 하기 전에 전체적인 선덕여왕 시기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때 당시에 선덕여왕 때 이제 뜨는 선덕여왕 당시 이제 여자가 왕이 되고 이 선덕여왕이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를 잘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진흥왕이 이루어놨던 업적을 많이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상황을 보면 백제는 이때 당시에 전체적인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백제는 의자왕이 이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백제는 의자왕. 이때 체어킹 의자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이제 선덕여왕 말기에 이제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지만 하여튼 이때 당시에 왕은 이때 영유왕이 이때 당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선덕여왕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고구려는 이제 수단과 좀 전쟁을 치는 후유증에 의해서 좀 고구려는 정체되어 있는 시기였다면 백제 같은 경우는 의자왕이 등장하면서 신라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까 저기 적혀 있는 대하성이 이제 함락이 되는데 일단 보면 이거는 좀 지우는 게 낫겠네요. 연개소문 요건 지우는 게 낫겠네요. 자, 이때 당시에 대하성이 여기 있는데 대하성이 지금의 합천이에요. 합천. 대하성이 지금의 합천입니다. 대하성의 합천인데요, 합천. 이 합천이라는 곳인데, 이때 당시에 대하성의 성주가 중요한데, 대하성의 성주는 누구였냐면, 이때 당시 대하성의 성주는,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김품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품석이 누구냐면은, 이 김춘추의 사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하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합천의 대하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경주까지 말 타고 하루면 오거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말 타면 하루 만에 오니까 이 대하성을 잃으면은 신라의 길목이 열리는 거예요. 백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라는 여기를 되게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김춘추 사위가 지켰는데 이 사람의 성품이 좋지가 않았나 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김품석이 당시 그 자기 부하의 부인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부하가 이제 김품석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누가 쳐들어왔다? 백제가 쳐들어왔는데 이때 당시 백제 장군이 윤충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이 윤충이 쳐들어왔을 때 문을 열어줬어요. 누가? 김품석이. 오픈 더 도어를 한 거지. 김품석이 지키는 대하성을 오픈 더 도어 한 거지. 이 부하가. 그래서 당시에 김품석하고 이 김춘추의 딸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사형을 시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목을 잘라서 대하성에 걸었다는 설도 있고 대나무로 찔렀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러면 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김춘추의 입장에서는 누가 원수일까? 그렇죠. 백제가 원수겠죠. 그래서 이제 백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이때부터.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김춘추는 이때 당시에 뭘 취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진성여왕쯤 가가지고 김춘추가 이제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이때 그 고구려를 가게 되는데 진덕여왕 때. 선생님 왜 선덕여왕 하다가 왜 갑자기 진덕여왕이에요? 아, 이게 전체적인 상황을 좀 이야기하려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사위가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김춘추는 이제 백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진덕여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김춘추가 이제 연개소문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고구려 연개소문. 누가? 김춘추가.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가는데 연개소문이 이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강 이북의 땅을 다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그건 안 된다. 내가 비록 사신으로 왔고 우리나라가 위급하긴 하나 신하로서 나라의 땅을 아무데나 떼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개소문이 김춘추를 가두어 버립니다. 어디에다가? 감옥에다 가두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는 어떻게 이렇게 사신을 가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건다 도움이 되겠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재밌는 거. 그러면 지금 김춘추는 어디에 갇혀 있는 거야? 고구려에 갇혀 있겠죠. 그러면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다시 선덕여왕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 사람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춘추와 이제 김유신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관계를 왜 알아야 되냐. 나중에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다. 일단 보면, 김춘추하고 김유신은 똑같이 화랑 출신이에요. 화랑도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김유신 같은 경우는 이제 진골이에요. 근데 내 생각대로 얘기할게요. 진골 중에 이 사람은 하지, 하. 왜? 이 사람은 금강가야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김춘추는 엄마가 천명공주라고 하는데 선덕여왕의 천명공주, 선덕여왕의 그 언니예요, 언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선골이, 아빠가 진골이라서 이 사람은 진골이에요. 그래서 진골 중에는 거의 뭐 상급이겠죠.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김유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진골 출신이라는 아니 그 금강가야 출신이라는 그 정치적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걸 극복하고 싶어서 무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휴, 가야 출신,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유신이 생각한 건 뭐였냐면은, 이제 명문가 집안하고 아마 결혼하는 게 좋다고 본인도 생각을 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춘추였고, 선덕여왕과 조카 사이고, 그리고 진골 중에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일, 선골의 여자들이 다 죽는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 차기 왕감이었기 때문에 김유신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일종의 승부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이때 당시에 축구를 하러 갔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족구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돼지 염통, 돼지 그 오줌보 안에다가 볏짚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게 축구하는 거예요, 축구. 그래서 이때 당시 축구를 했는데 김춘추가 김유신의 옷을 이렇게 막 찢어버려요. 이게 옷을 잡아당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유신이 야해졌어. 이렇게 야해진 거야. 그 야해져가지고 김유신이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둘을 불러가지고 그 둘째 동생한테인가 가서 너 김춘추 그분옷좀 꿰매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의 옷을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옷을 받아서 꿰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두 사람은 같이 방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김춘추는 지금 상의탈이라는 상태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화면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된 거죠. 눈이 맞았죠. 그래서 관계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유신의 이제 둘째 동생, 두 번째 동생이 이제 임신한 상태가 되고, 첫째는 이제 짝사랑한 상태였고, 이거 약간 아침 드라마죠. 그래서 이제 김유신이 둘째 동생한테, 야, 너왜 임신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김유신이 열받아가지고, 이 둘째 동생을 화형을 시켜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선덕여왕이 남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남산에서 이제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불이 나니까 선덕여왕이 이제 물어본 거야. 저기 보니까 우리 관리들 집인 것 같은데 왜 비가 이렇게 그 불이 나는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니까 김유신 장군
집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동열이 빨리 간 거예요. 보니까 요 동생을 화형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동열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동생을 화형시키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춘추가 뭐라고 여기 김유신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 나는 저런 우리 가문을 더럽힌 애는 살려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도대체 임신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조처해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춘추가 그때 와서 제가 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선동여왕이 빨리 결혼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김춘추하고 김유신하고 결혼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뭐야 처남 매부 사이 뭐 처남 매형 사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신라 역사를 바꾼 사건이에요. 왜 바꾼 사건이냐 첫 번째 김춘추는 김유신의 군사를 얻게 된 거야. 김유신은 이제 명예를 얻게 된 거야.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이제 삼국 통일로 이어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가문끼리 결혼한 사이인데 김춘추가 감옥에 갇혔대. 지금 어디 감옥에 갇힌 거야? 고구려 감옥에 갇힌 거야. 그래서 이걸 구출하러 김유신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이때 김유신의 5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출동을 하는데 이 연개소문도 김유신의 명성을 듣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싸울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양쪽 국가에 너무 피해가 큰 거야. 그래서 이제 김유신의 명성도 또 알고 있었고 연개소문이. 그래서 연개소문이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 풀어줍니다. 누구를? 김춘추를. 그래서 김춘추를 풀어줘서 느그나라에 가서 잘 얘기해라 하고 이렇게 풀어줬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김춘추가 잘 들어라.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당나라. 그래서 당나라로 가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협상하냐. 백제는 우리가 가진다. 고구려는 남부지방만 우리 신라가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 고구려의 땅이 아무리 크다 한들 실제로 위의 지역은 쓸모가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고구려만 없애버리면 백제와 신라는 가볍게 제압할 거라는 게 당나라의 생각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당나라의 목적은 일단 고구려를 진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를 진압하기로 결정을 하고 일단 신라를 지원해서 백제를 없애기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김춘추와 김유신은 서로 도와줬다.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김유신이 김춘추를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춘추는 고구려에 갔다가 어디 갔다? 당나라로 갔다. 요게 과정이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이해가 안 되시는 학생은 대면 수업 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분명히 수업을 안 듣고 오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다시 얘기합니다. 수업을 안 듣는 순간 그 뒤에 있는 거는 전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비담의 난. 비담의 난. 이 비담의 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대하성을 잠깐 회복하게 되는데 이때 대하성 성주였던 비담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김춘추와 김유신이 진압을 하게 되죠. 이것도. 이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비담의 역할을 이제 김남길 씨가 했죠. 난 개인적으로 김남길 씨가 진짜 남자가 봐도 진짜 섹시한 것 같아. 너무 잘생기셨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회 문화 보자. 첨성대, 분황사, 황룡사, 구축목탑. 요거 이렇게 볼게요. 학생들 지금 보시는 게 첨성대입니다.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거죠. 하늘의 별을 왜 관측할까요? 헤이지야? 맨날 별 관측하게. 그 이유는 뭐냐면 별을 관측하는 이유는 농경 때문이죠. 농경. 그러니까 국가 경제는 농경이기 때문에 이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별을 관측하는 거죠. 누가? 이 국가 지도자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시험이 안 나오는데 이 첨성대가 의미하는 바가 이제 천문대죠. 이쪽에.
그러면 하늘을 관측하는 이 천문대가 실제로 썼냐 안 썼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학설 봤다. 두 번째 학설 안 봤다. 근데 저는 안 봤다에 저 초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면 안 했으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두 번째 학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 첨성대는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상징성. 그러니까 이 돌의 개수가 365개라는 거예요. 그럼 365는 뭐겠어요? 1년이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사각형이 있죠. 여기. 이 사각형은 뭘 의미하냐. 바로 그 사계절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분황사를 건립하게 되는데요. 학생들 분황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보면, 분황사 건립하고 모전석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모전석탑이 이거죠, 학생들. 이 분황사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선덕여왕이 여자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 무시하는 거야. 특히 당나라 태종이 더 무시됐는데, 당나라 태종이 이렇게 그림을 보냈는데 선덕여왕이 그 그림을 던졌다는 거야. 그리고 신료들이 아, 전하 왜 던지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 꽃에 지금 나비들이 날아들지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냐? 내가 향기 없는 꽃이란 얘기인데, 즉 나는 매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덕여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이 이것을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 뭐 극복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일대에 분황사라는 절을 건립하게 돼요. 분황사. 그래서 이 그때 분황사를 건립하게 되는데, 시험에 분황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게 나오죠. 요거 분황사 모전석탑. 학생들 지금 보면 이게 벽돌로 쌓은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보면 이게 벽돌 무늬예요. 무늬. 그 벽돌 무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전석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에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모전석탑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모전석탑.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이 분황사라는 절은 원효대사가 주지스님으로 활동을 좀 하시고, 분황사라는 절은 지금도 있다는 얘기죠. 이 앞에 문을 나오면은 바로 황룡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분황사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물어봐요. 그럼 황룡사는 갔다 왔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모르면 이제 뭘 의미하냐. 얘는 공부를 안 했다. 아예 안 가봤다. 이런 걸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는 게 황룡사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보고 난 거죠. 근데 이 황룡사는 진흥왕이 지었고, 구축 목탑은 누구라 했어요? 선덕여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선덕여왕이 이때 당시에 하도 외국한테 공격도 당하고 무시를 당하니까, 우리 신라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거를 만들자고 건의한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시험에 나와요. 자장법사라고. 이 자장법사가 이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들자 해서, 여기에 뭐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당나라, 말갈, 이런 신라 외에 있는 아홉 개의 국가를 이 절의 탑의 한층 한층의 의미를 새겼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겠어? 이 황룡사 구축목탑의 아홉 개 민족이 꾸불일 거다. 뭐 그런 의지겠죠. 근데 이제 이게 내 생각대로 얘기하면, 아마 선덕여왕이 다른 국가에게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해서 이제 무시를 당하니까 신라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이러한 걸 만든 것 같아요. 뭐 아홉 개 민족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의미고, 이 절은 고려시대 때 몽고의 3차 침략 때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이게 황사인데 이게 불탄 자리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황룡사지라고 하죠. 사지. 이것도 가서 내가 찍은 거고, 여기 보면 학생들 이거 여기가 분황사죠. 분황사. 여기가 분황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게
황룡사 연구센터. 지금 이거 황룡사 연구센터를 지금 여기 만들어 놨죠. 저는 갔다 와봤는데, 뭐,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니, 그, 모형으로 복원하면 이런 식으로 된대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들. 요거 한번. 자, 볼까요? 학생들, 되도록이면 컴퓨터로 보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이렇게 중간에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멈추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세요. 자, 볼게요. 여러 신하들이 알아서 신라라고 했다. 이거 지중왕이죠, 지중왕. 여기 밑에는 성왕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연산성 전투. 그러면 이거는 어느 왕이겠어요? 이두 개의 공통, 이두 개. 지중왕? 진흥왕. 그러면은 이 사이에 들어갈 건 버풍왕이네. 버풍왕. 버풍왕과 관련 있는 거 정답은 4번. 1번 문주왕. 2번 의자왕. 2번 보기가 요새 엄청 많이 나옵니다. 3번 미천왕. 5번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진덕여왕 볼게요. 진덕여왕을 하고 한 챕터를 끊고 다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통일을 위한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아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지도자. 뭐 이렇게 해야겠다. 자, 28대 진덕여왕 볼게요. 잠깐 책으로 볼게요. 자, 집사부가 있는데, 저게 뭐 책에는 14개 관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통일신라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요렇게 고쳐야 되겠죠, 요거를. 그러니까 원래 통일신라는 13개 부서였는데, 신라시대, 그 통일되기 전에는 10개 부서예요. 그 10개 부서 중에 하나가 집사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집사부가 뭐 하는 데인지 좀 제가 앞에서 판사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봅시다. 집사부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일단 만든 거는 진덕여왕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진덕여왕 때 만들어졌는데, 이제 10개 부서 중 하나라 했죠. 그래서 이 집사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보좌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이죠. 그래서 왕의 비서실인데, 이 비서실인데, 여기에 총 책임자를 시중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중시라고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 집사부의 1대 시중이 누구였냐면 김춘추예요. 1대 수장이 김춘추예요. 그래서 이 김춘추가 1대 수장이었고, 이 집사부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진덕여왕 때 집사부는 시험에 잘안 나와요. 근데 다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부의 기능이 확대되는데, 그 확대된 시기가 어디냐면 이제 신문왕 때예요. 신문왕. 신문왕 때그 기능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집사부는 왕의 비서실이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 강화되면 집사부 역시도 힘이 강화가 되고 시중의 기능도 강화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신문왕 때 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서 좀 볼까요? 뭐 떨어졌네요. 자, 나당외교. 고구려와의 동맹을 실패하자 당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대동강 이북의 영토는 당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김춘추가 발전시켰다. 그래서 뭐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데, 뭐, 어떻게 됐든 신라가 제일 약한 나라에서 통일한 건 맞지만, 그 과정이 과연 합법한가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죠.
물론 제일 약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한테 기대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남한테 100% 기대갖고 통일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번까지만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보면 이제 태종 무열왕이 나오는데요. 이 태종 무열왕은 이제 이게 왕명이고 김춘추죠. 김춘추. 김춘추인데 이 김춘추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골 출신의 남자겁자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죠.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김춘추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이제 김유신이 될 것이고, 김춘추는 본인이 왕이 되자마자 적극적으로 나당 외교를 이제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제 멸망 과정은 다음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삼국 통일 과정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